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체카게임입니다. 저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월요일을 쉬었는데 무슨 휴가라도 다녀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쉰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에 코로나 신규 환자가 132,187명이네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PS5 가지고 싶어요. 엑스박스 시리즈 X 가지고 싶어요. 우선 가벼운 소식으로 시작해볼게요. PS5의 디지털 버전은 검은색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 13만원 정도 더 쌉니다. 딱 13만원이죠.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한 가지는 디스크가 들어있고 한 가지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그게 디지털 버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디지털 버전을 샀는데 그 안에 디스크 버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소니에서 직접 주문한 디지털 버전을 열었더니 디스크 버전이 나왔어! 라면서 사진 한 장을 포스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시리얼 넘버를 넣어봤는데 잘 맞고 디스크도 작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축하해요 코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레딧에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버전을 주문했는데 디스크 버전이 날라왔어. 플스5를 못 구하고 있는 저에게는 저를 두 번 죽이는 소식이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냥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버전 주문을 받았는데 디지털 버전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보내주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확실히 초기 물량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출시된 플스5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플스5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선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플스5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반응이 좋다는 반응이었지만 초기 물량에 대한 불량 보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겠습니다. 플스5가 엉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플스5에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딧 유저 매티 슬래시는 플스5로 가포를 플레이하면서 얼마나 렉이 많이 걸리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매티 슬래시는 내 것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게임하는 동안 지금까지 4번의 크래쉬와 한 번의 셧다운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임들에서는 같은 문제가 없고 오직 갓폴만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이건 플스5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게임 갓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유저 73481613은 갓폴이 자신의 PC에서도 잘 안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패치로 해결이 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폴타시는 이 문제가 자신에게도 나타났고 다른 게임들에서도 크래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플스5에 발생한 문제 중 가장 많이 들리는 문제는 게임 플레이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성능이 뚝 떨어진다는 건데요. 약간의 유저들이 플스5가 갑자기 얼어버린다든지 셧다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셧다운이나 갑작스러운 성능 저하 문제는 플스5에 이미 깔려있는 아스트로의 게임방을 포함해서 다른 게임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플스5의 콘솔 문제로 보입니다. 아스트로봇이 그냥 얼어버렸다고. 지난주 마일즈에서도 그랬어. 아래 안토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 이슈를 확인했고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푸시 스퀘어의 직원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플스5에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플스4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플스5가 갑자기 종료가 되고 재부팅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간단히 재시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45분 동안 3번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했다고 했고 이러던 중 자이언트 밤의 편집장 제프가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실행하던 중 외장 하드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고 스파이더맨 인썸니아 게임즈의 개발자 제임스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소니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큰 문제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소니에서 아직 공식적인 수정 내용 또한 없습니다. 단 이 글의 목적은 이 콘솔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잘 대응하자는 의도입니다. 다음. 현재 플스5는 다운로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디 플스5란에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대기열에서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는 것이 실제로 계속 0%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있어? 플스4 버전은 다운 잘 받았는데 플스5 버전 다운로드 하는데 대기열이 계속 비어있어 라며 사진 한 장을 포스팅합니다. 이 문제는 레딧을 통해 싹보이 빅 어드벤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리마스터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몬즈 소울 다운로드 하고 있는데 대기열에 들어간다고 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장 초기화 하고 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 위에서 보듯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니에서 수정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장 초기화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플스5가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디스크 버전용입니다. 다음. 플스5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667기가입니다. 게다가 아직 공식적인 외부 저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SSD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기타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폴더에는 플스5를 돌리는데 중요한 파일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관련된 파일들도 있고 이외에도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처리 중인 파일들 또한 이곳에 보관됩니다. 보통 플스4에서 플스5로 게임을 이동할 때 이 폴더의 용량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임시 저장소 같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동안 그 데이터들이 이곳에 잠시 복사 보관됩니다. 그래서 파일들의 이동이 다 끝났다면 이 폴더의 사이즈는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타 폴더가 플스5의 SSD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PS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 콘솔에 무엇이 인스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 공간은 패치 파일, 디스크 인스톨할 때 등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큰 파일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 기타 폴더 또한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게임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1위를 차지하였네요. 2위가 콜 오브 듀티, 3위가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그리고 6위에 데몬즈 소울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지난주에 출시가 되었고 지난주에 새로 차트에 진입한 게임들입니다. 지난주에 1위였던 피파 21과 2위였던 모동수비 각각 4위와 5위로 밀렸고, 7위에는 슈퍼마리오 3D 올스타, 8위에는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와 마리오 카트는 진짜, 9위는 마인크래프트 10위는 왓치독 리전이었습니다. 요즘 게임 시장은 예전과 달리 디지털 버전으로 구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현상으로 상점에 가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의 바이킹 게임 발할라가 콜옵보다 3일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발할라는 11월 10일에 출시가 되었고 콜옵은 11월 13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콜옵 듀티는 콜옵 역사상 가장 높은 디지털 판매 실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디스크 판매 측면에서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는 전작인 오디세이의 2배 이상의 출시 판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판매 중 42%가 플스4, 18%가 플스5, 그리고 나머지 40%는 엑스박스 버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엑스박스의 상세 모델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콜 오브 듀티의 경우 39%가 플스4, 34%가 엑스박스1, 17%가 플스5, 그리고 나머지 9%가 엑스박스 시리즈로 판매되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인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야숨 좋아하시는데 발할라 안 해보셨다면 강추입니다. 지난번에 엑스박스 시리즈가 먼저 출시되었을 때도 엑스박스의 출시 문제점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플스5 또한 출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게임 콘솔을 구입하신다면 1년 보증기간? 추가로 보험 드는 거? 그런 것도 한국에 있나? 아무튼 그런 거 보증해주는 거요. 따로 보증기간 늘리는 걸 구입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사실 플스5가 지금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 수리 맡기고 그러면 2-3주는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콘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길 기도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비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체크 기어. 바이.